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명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에 거기 비즈니스쿨의 경영학과 교수로 2003년도부터 벌써 18년, 19년, 네,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특별히 경영학 안에서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라는 분야를 또 가리키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두 자녀의 또 아빠고 또 하나는 남편이고 그리고 지금 또 Center for Business Admission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인데요. 그 비즈니스 애드미션을 연구하고 알리는 그런 단체의 대표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애드미션은 어쩌면 그 단어가 제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양한 이해가 있고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비즈니스 애드미션을 BAM, BA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가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죠. 즉 비즈니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일상,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모든 사고 팔고 일하고 먹고 자고 하는 우리 모든 일상이 사실은 비즈니스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즈니스죠. 미션은 무엇입니까? 미션은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고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이 비즈니스와 미션은 오랫동안 한 번도 거의 제대로 만나보질 않았어요. 그냥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것이 이제 운동이 된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일상의 일들, 일상의 비즈니스가 어쩌면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실천으로 동참하는 것을 비즈니스 애드미션 무브먼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시작은 좀더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시작은 선교지에서 시작되었어요. 정말 깊은 가난과 또그 강력한 그 종교적인 그런 억압 속에서 어떤 많은 선교적인 그런 접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들, 특별히 텐포리 윈도우에 있는 그 강력한 무슬림 그런 나라들 속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짓는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구제조차도 불가능한 이제 그런 나라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BAM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예를 들어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정말 그 매춘업에 종사하는 분만 그 반경 3km 안에 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상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가난 때문에 팔려와서 거기서 이제 밤마다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속에 어떤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서 하나님 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분들의 선택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방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글자를 가르쳐주면서 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요, 선교를 위해 만든 가짜 기업이 아니에요. 진짜 기업입니다. 진짜 수익을 창출하는. 그곳에서 정말 매춘후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주고 정말 존엄을 가지고 일하는 인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가방 공장이 지금은요, 종업원이 7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는 가방들을 만들고 있어요. 바로 이 작은 예가 우리가 그동안에 속되다고 생각했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 비즈니스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와 사회 전체를 트랜스폼, 변혁시키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런 뱀 기업, 많은 기업들이 그곳에서 총체적인 선교, 즉, 그분들의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생긴 그런 기업들을 BAM, 뱀 기업이라고 불렀고요. 사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뱀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비즈니스는 기업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는 비즈니스 안 하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현대사회에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핸드폰 하나 가지고 계시면요. 그 안에서 이미 여러분 많은 비즈니스 트랜잭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한번 누를 때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성교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업뿐 아니라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활동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찾아가는 그 운동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비즈니스라는 이 교환 활동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될 때, 이걸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도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직업, 제가 날마다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성교와 직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터, 우리 이거 삶터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삶터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시작하시면서 그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내가 과연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는 교수로 또 비즈니스맨으로 직장인으로 여러 가지 직업들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미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하는 이 활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뱀 사역, 비즈니스 애즈미션 사역에 이미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와 신앙과 믿음과 이 성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막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다 종교적인 크리스천 액티비티로 그동안 오랫동안 정의해왔기 때문에 크리스천 액티비티가 아닌 먹고 사고 팔고 일하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거야?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러워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 베델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들이 요즘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우리의 그 일상의 일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당시에 복음서에서도 보면 비유가 다 일상의 일들을 갖고 비유를 드세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주옥 같은 우리의 그 진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문들이 열려가기 시작하고 또 여기 하나 더 사실은 좀 창조적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비즈니스와 미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력을 가지고 어쩌면 이제 많은 것들을 함께 시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훈련부터 시작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삶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삶 정말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동참해가는 이 일들을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러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베델교회에서도 5년 전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서 지금 차근차근 한 걸음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끝은 땅끝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시작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 마지막 골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과연 나의 비즈니스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늘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이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지만 일상에서 열방까지 우리가 일상에 있지만 열방에 있는 선교의 일들과 연결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님만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 가지 해외 프로젝트에도 동참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파키스탄에 갔던 일이에요. 그전엔 주로 선교사님들 주로 훈련 많이 시키셨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단체를 이렇게 움직여주셔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게 하세요. 그 만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는 너무나 가난한 정말 그 가난에 정말 핍박과 그런 그 지배 계급의 그런 차별을 받으며 정말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판 벽돌 농장 노예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벽돌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벽돌만 만들다가 죽을 때는 더 많은 빚을 지고 또 노예로 종속되는 그런 벽돌 공장이 7,000개가 있고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저희가 그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압박의 굴레로부터 물론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는 선교사님과 여러분이 연합해서 크리스찬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디벨롭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가서 비즈니스를 가르쳐드리고 작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근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굉장히 평범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여기 어카운팅 하시는 분, 회계사 거기서 어카운팅 가르쳐드리고 또 저는 교수니까 또 제가 전문 분야를 가르쳐드리고 또 때로는 저기 그 토론토에 계신 웅진 코에 하시는 사장님도 가셔서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나누시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거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연결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 운동을 하면서 정말 그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예를 들어 타일랜드에 있는 선교사님이 시작하는 뱀 커피숍 로고 디자인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어카운턴트가 중국 지하교회에 어카운팅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 세계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장을 이미 열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동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또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최근에 선교사님을 5명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4선교사님이 비즈니스로 나가셨어요. 평신도시고 여기서 하는 비즈니스를 선교지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오늘 제자로 산 사람만이 여기서 오늘 나의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어쩌면 더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은혜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보았던 코드 중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어쩌면 우리는 좀 약간 광야적인 세대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광야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우리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가난적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 이름을 좌슈아 비즈니스 스쿨에 한 이유, 좌슈아,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광야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민족들이 우글거리고 오늘 내가 수고해야, 만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그 소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 이미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세워서 이 땅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